굳으나 말거나 삼거리를 지켰던 또 한 분의 터줏대감. 안녕하세요, 할머님. 네, 어쩐 예. 일이야? 뭐 할머니 왜 저 굴을 다 까고 계셔요? 이제 맹일 때 되시까. 돈 벌어야지. 먹고 살지. 이거 직접 캐오셨어요? 아, 샀어. 샀어요? 손에서 일감을 놓으신 일이 없으시다죠. 평생 장사로 잔뼈가 굵으셨다는데요. 할머니, 요즘도 장사는 잘 돼요? 없어. 장사 잘 되면 이걸 까고 앉았냐? 앉은 장사고 앉았지. 아이, 큰 마트가 다 생겨서 쫄대기는 하나도 못 장사. 최대 대형마트 그런 데로만 가지 5년 쬐끄만 사람 쬐끄만 가고 큰 데 가도 별로 싸지도 않은데도 네. 그래도 큰 데만 가. 그래도 요 마을 사람들은 다 여길 올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이 몇 대나. 젊은 사람들은 다 자네들 그냥 다 돈 벌러 나가서 웃고 네. 지폐 짓고 허리 꼬부라진 사람. 시골엔 다 그런 사람. 점심 먹어야 된다고. 그래도 오일장 노점 좌판부터 시작해 삼거리 목 좋은 곳에 이 가게를 내셨다니 참 대단하시죠. 이봐, 젊은 사람들 이렇게 계산 못 엄마 같은. 이게 안 나오잖아 이거 이게. 엄마 같으면 이미 계산 나왔어. 말하기 싫어, 대답하기 싫어 들어간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쫓아들어. 우리 엄마 계산 얼마 잘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해. 아, 그래? 물건을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사잖아요. 그럼 우리도 잠깐 헷갈리잖아. 뭐 3,000원, 5,000원, 뭐 4,000원 이렇게. 근데 할머니는 이미 계산하고 얘 얼마다 이렇게. 얼마 계산 잘하시는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뭐야, 카메라야? 네. 근데 그냥 미고 당기는 거야, 지금 찍는 예. 거야? 미고 댕기는 거예요. 아, 할머니 보기엔 사진 찍는 거. 할머니 우리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올림픽이야. 88? 올림픽이 되면 88이면. 센스 만점인 할머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짝 없는 아들이랍니다. 아들 혼자 일하는 게 안타까워 여전히 가게를 지키신다는데요. 아니, 나 죽으면 못해. 시학씨가 있냐, 뭐 있냐. 혼자서는 가게 못해. 내가 90살까지 살면 90살 올 거고, 100살을 먹어도 집은 지켜주겠지, 장사는 못해도. 제 앞길 정도는 충분히 혼자 헤쳐갈 수 있을 만한 나이에 다 큰 아들이 뭐가 그리 걱정일까요? 그게 또 부모의 마음이겠죠. 한때는 온갖 버스들이 이 삼거리로 모여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면소재지가 있어 사람들 왕래가 잦으니 자연스레 생겨난 공영버스 터미널, 강화군을 도는 군내 버스는 물론이고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들도 여기에 섰습니다. 저기 저 집이 매표소였다는데요. 여기 이쪽에 이 테레비 여기 이쪽에 이쪽에다가 책상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매표하고 손님들이 짱 안 됐다 버스 오면은 차표 끊고 그러고 차에 올라가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네. 그 정도로 손님이 많았었어요. 이제 서울을 오가는 직행버스는 사라졌다죠. 요즘에는 손님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유, 양구까지 가는데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주. 옛날에는 인천 가는 버스가 손님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반도 안 되나 봐. 네. 너무 줄어갖고. 자가용도 네. 많고. 네. 제가 여기 근무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예. 그때 여기서 이 정육점 여기 약수기 네. 집에서 예. 표 끊어가지고 늘 타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때 막 손님들이 줄 서고 이랬었다고. 예. 그 많던 손님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죠. 그전에는 이 어르신들하고도 막 가족적인 분위기고 그랬어요. 예. 근데 손님도 없지만 이 사람과 사람 대하는 것도 점점 좀 삭막해지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 잘 아시겠네요. 아시죠? 알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할머님이지 할머니요. 시어머님 되신죠? 네. 저기가 많이 계셨더랬지. 어르신인데도 막 그냥 정겹게 농도 막 이래도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예. 요즘 시대에는 그리만은 뺨 맞죠.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런 건 있어요. 네. 오늘도 손님 한 분 달랑 모시고 떠나네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진 삼거리. 자동차들도 그저 무심히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떠나간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방앗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떡방앗간이라죠.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설 대목을 앞두고 슬슬 바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칼바람 불던 IMF 때 하던 사업 다 접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죠. 겁이 없었죠. 연고가 없어요. 나 저쪽 에포리 쪽은 놀러도 다녀봤지만은 이거 마인산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강아 없는 줄 알았지. 소개 방앗간 소개하는 사람이. 네.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보고 공기도 좋고 네. 이왕 일해 먹어도 공기 좋은데 해 먹어도 낫지 않겠냐. 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은 나는 보조니까. 그런데 방앗간 한쪽에 지금 뭘 말리고 계신 건가요? 이거 아홉 번째인 거예요.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해갖고 그러니까 빨갛잖아 이게. 이게 홍삼이 아홉 번째듯이 이것도 이제 홍도나지. 예.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 어? 젤리 같아. 먹을만 해. 그렇죠? 알아요? 예. 네. 이게 찌니까 단맛이나. 이게 젤리 같아. 아 이게 도라지 맛깔지가 않은데 전혀? 도라지 맛깔지. 이게 찌면 찔수록 자꾸 이 사포니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열풍 건조기까지 그 앞에 켜두었으니 귀하디 귀하신 몸 상전이 따로 없네요. 방앗간 가득 고소한 냄새. 직접 농사지은 깨로 기름을 짜러 나오셨다는 손님.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깨하고 들깨. 그 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짜다 놔가지고는 이제 또 안 되잖아. 논아 먹는데도 이제 좀 이제 연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해 먹는 거죠. 만이산 넘어 바닷가 마을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셨답니다. 세월이 뒤바뀌어 이제는 사는 곳이 더 도시 같아졌지만 예부터 뭘 좀 장만하려면 이곳 삼거리까지 와야 했죠. 농사를 저도 이제 좀 팔아야 돈을 좀 쓸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혼자는 다 못 먹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내다가 이제 팔고 또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준비하고 네. 그런 일하고 이제 여기를 수시로 다녔죠, 뭐 그잖아요. 고기도 잡아다 팔고. 그럼 고기도 잡아다 팔고. 여기 오나야 돈 좀 만들어 쓰지. 거기서는 만들어 쓸 수가 없어. 갓 볶아 짠 고소한 참기름 들기름 향기에 절로 군침이 돕니다. 모질게 가난했던 시절엔 기름 짜고 남은 저 깻묵을 먹기도 했다죠. 참깨 깻묵엔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니 그것은 가난했던 날의 삶의 지혜였을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참기름과 들기름 표시를 해두시는 여사장님. 오늘 짠 기름은 자식들 골고루 나눠주고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도 붙일 거라는데요. 그저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서 바빠진 여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또 차려보시나 봐. 네. 네, 우리도 차려보시네요. 아이고, 손님들이 몰려드는 걸 보니 대목은 대목인가 봅니다. 아줌마. 네. 이거 우리 거야. 어. 근데 내일 우리 아들이 소원소원디야. 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냥 뽑아가지고 갈 거야? 어, 내일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내일 몇 시에? 몇 시는 몰라, 하여튼. 아, 그럼 내일 아침에 내, 해놓을게요. 내일만 뽑으면 돼요. 예, 예. 내일 그러니까, 아침에 뽑아놓을게요. 예. 그러니까 저 박스에 돼, 이건 담아줘야 돼. 박스에 담아줘?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되지. 박스에 담아드릴게요. 잠깐만. 아니, 박스에다 싣고 갈 거 아니야. 아유, 박스에 담아드려. 걱정하지 마. 주름싸 생겨, 괜히. 거름치 얼어놔가지고 이걸 담 갈게요. 예, 네, 가세요. 내일 아침에 올라올게요. 네, 네, 그래요. 올게요. 네. 이맘때 가장 많은 주문은 뭐니 뭐니 해도 가래떡이죠. 뜨끈뜨끈한 게 맛있겠는데요. 쉴 새 없이 바빠진 아내. 그런데 사장님에게 일을 떠넘기고 보조는 대체 어딜 가신 거죠? 저기 저건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렸다는 그 도라지 건조대 같은데요. 대목을 맞아 뒷마당으로 밀려난 모양입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요? 예? 150살 가사는 보약 만듭니다. 누구 보약이요? 내 보약이요. 안에서 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 요거를 아주 잘게 이렇게 썰어서 예. 썰어서 말리려고. 말려서 어떻게 하시게? 말려서 이 분말 내가지고 이제 예. 먹기도 하고 예. 조총 만들어서 예. 배하고 해서 이제 조총 만들어 갖고 뭐 먹으면 15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내가. 아버님 위해서? 예. 네. 그, 어저께 그래도 저 건너동네 아주머니가 150살 살라면 자기도 먹는다 해서 그러면 같이 먹자겠죠. 예. 우리 사람 한 30년 살면 이제 갈 거니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자기 같이 살자. 뒷방으로 밀려나도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네요. 지극정성, 도라지만 너무 챙기시는 건 아닌가요? 아, 집사람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이거 안 오면 집사람 이제 저녁에 다 쓸 판인데. 아, 이게 오히려 어머님을 도와주는 거다. 그럼요. 아이, 우리는 인생 동업자니까. 예. 예. 뭐 내일이 어디 있고 뭐 집사람 일이 어디 있어. 어머니! 아버님이 저거 드시고 150살까지 혼자만 오래 사신다는데? 나 죽으면 묻어지잖아요. 오래 살아가시네. 우리 집사람은 예. 아무리 흔들어도 예. 튼튼한 나무랑 예.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 그러니까 괜히 흔들려. 저 깊은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랑, 세상 모진 풍파를 함께 이겨낸 세월들이겠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자리. 오늘도 부부는 밤늦도록 삼거리를 추억을 지킵니다.